최근 광주에 있는 중국 총영사관 영사가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됐는데요. 해당 영사는 면책특권을 주장했지만 결국 경찰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사건과 법 이종환 변호사와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지난달이죠. 광주에 있는 중국 총영사관의 영사가 음주운전으로 적발이 됐는데 경찰 조사에서 면책특권을 주장했어요. 네, 해당 형사는 지난달 20일 새벽 무려 혈중 알코올 농도 0.119%의 만취 상태로요. 동구 대학병원에서 서구에 있는 아파트까지 무려 8km 정도로 운전했다고 합니다. 적발된 다음 해당 영사가 하는 말이 본인은 중국 유학생이 킥보드를 타다가 사고가 나서 병원에 갔다 오는 길이었다. 그래서 공무 중에 일어난 일이었다라고 하면서 외교관의 면책특권을 주장한 것입니다. 네, 그렇다면 영사가 주장했던 면책특권이 뭔지 설명해 주시죠. 네, 면책특권은 말 그대로 책임을 면제해주는 특권입니다. 네. 면책특권 하면은 통상 이제 국회의원을 떠올리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 국회의원 같은 경우는 모든 경우에 면책특권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국회에서 직무상한 발언과 표결에 관해서만 면책특권이 있는 것이고요. 네. 그리고 외교관도 면책특권이 있는 것이죠. 전 세계 192개국이 서로 협약을 맺어서 각국 외교관에 대해서는 형사 책임을 면제해주기로 서로 약속을 한 것입니다. 근데 경찰이 이제 해당 영사가 주장했던 면책특권을 인정하지 않았잖아요. 이유는 뭔가요? 영사 같은 경우는 영사 관계에 관한 비엔나 협약에 적용을 받습니다. 이에 따르면 공적 업무에 관해서만 면책특권을 인정할 수가 있는 것이고요. 네. 새벽 시간대에 술을 먹고 운전하는 이것은 공적 업무라고 보기가 좀 어렵습니다. 따라서 경찰은 면책특권의 대상이 될수 없다라고 판단을 한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좀 궁금한 게 연이은 폭행 사건으로 좀 공분을 샀던 벨기에 대사의 부인 같은 경우에는 면책특권으로 처벌을 피했잖아요. 네, 벨기에 대사 부인 같은 경우에는 외교 관계에 관한 비엔나 협약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교관은 크게 대사가 있고요. 그리고 영사가 있습니다. 네. 대사 같은 경우는 그 나라를 대표하는 직책이고, 영사 같은 경우는 사건 사고가 발생했을 때 국민을 보호한다든지 아니면 여권이나 비자 발급 같은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런 직책입니다. 이렇게 대사와 영사의 역할이 다르다 보니까 면책특권의 범위가 좀 서로가 다른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사와 대사의 그 면책특권 범위가 다르다는 건 알겠는데 그게 그 가족들에게까지 적용이 되는 건가요? 네, 대사 및그 가족은 그 나라를 같이 대표하는 직책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면책특권의 범위를 영사보다 넓게 보고 있는 상황이고, 공적 업무는 물론이고요, 사적 업무와 관련되었다 하더라도 면책특권을 행사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대사 부인이 개인적으로 쇼핑을 하는 과정에서 직원을 폭행했다, 이런 경우에도 면책특권이 적용이 되는 것이죠. 네, 그러니까 최근의 사건들만 봐도 외교관들이 사건 사고를 저지르고 나서 면책특권을 방패막이 삼는 경우도 있잖아요. 처벌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건가요? 네, 면책특권이 만약에 적용이 된다 하면은 죄의 종류를 불문하기 때문에 극단적으로는 살인죄를 저질렀다 하더라도 처벌하기가 어려워집니다. 면책특권을 해당 국가가 포기하는 경우에는 뭐 처벌할 수도 있기는 한데 네. 대부분 포기하지 않는 것 같고요. 여론이 잠잠해지기를 기다리거나 아니면 여론이 좀 좋지 않다. 그럴 때는 자국으로 송환하는 방식으로 처벌을 좀 피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경우에 마지막 대응책이 하나 있기는 있습니다. 바로 사적 업무 같은 경우는 형사 책임은 면제가 되는데, 민사 책임까지 면제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따라서 민사 소송을 제기하는 방법이 있기는 한데, 또 언제 승소를 하고 어떻게 집행을 하느냐, 이게 현실적으로 참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외교관이 이제 자국을 돌아가게 될 텐데, 해당 국가에서 형사 절차를 엄격하게 적용해주길 좀 기대하는 방법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영사에 대한 처벌, 앞으로 어떻게 될 거라고 예상하십니까? 네, 현재 해당 영사는 음주운전 기소 의견으로 검찰로 넘겨진 그런 상황이고요. 뭐 새벽에 술을 마시고 운전하는 그런 종류의 공무는 없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검찰 역시도 면책특권을 인정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아마 초범이라면 벌금형을 피하기 어렵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네. 이처럼 최근에 이제 일련의 사건으로 좀 과도한 면책특권을 줄여야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의견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 이게 국회 개정을 통해서 바꿀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총 192개국이 가입한 다자간 협약을 수정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건 현실적으로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면책특권을 외교관 개인의 능력 때문에 인정해 주는 것은 아니고요. 그 나라를 존중하는 의미에서 인정을 해 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무엇보다도 외교관들이 스스로 나라를 대표한다라는 마음으로 각국의 법 질서를 좀 존중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면책특권이 본인을 위한 특권이 아니라는 사실을 좀 명심해야 할것 같습니다. 오늘 이야기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